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니입니다. 지금 여기는 부산의 점포 카페거리이고요. 사실은 원래 다른 데를 가려고 했는데 요즘 장마에다가 날씨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계획을 수정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제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다가 이곳을 발견하고 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아직 저도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거리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내도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카페나 뭐 식당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점포역이니까 여긴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와서 이 구역 자체가 카페거리 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카페뿐 아니라 이제 뭐 식당 같은 것도 많이 보여서 뭐 이렇게 커피를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저런 가게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카페거리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커피숍도 있고요. 아마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숨어 있거나 아니면 좀 독특한 인테리어로 그런 식으로 많이 꾸며져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서면 근처라서 제가 아까 살짝 이렇게 봤는데 이 서면이 뭔가 이렇게 높은 빌딩들도 많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약간 그런 중심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거리가 조금 발달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철물 공구 상가 사이사이 작은 카페와 식당, 수공예점 등이 어우러져 뉴욕타임즈에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소개된, 진짜? 뉴욕타임즈에? 여기 보시면은 카페가 여기 막 카페만 쫙 깔린 게 아니고 식당도 많고 뭐 맛집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또 이제 카페거리라고 카페만 너무 막 몰려 있으면은 서로 경쟁이 심해져서 장사가 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식당이랑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가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 아까 벽화 설명에도 쓰여져 있었지만은 원래 이런 뭐 공구 상가나 공장 같은 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보면은 이제 뭐 공구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가게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얼마나 더 많았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요, 지금도 많이 있는 걸 봐서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이 어우러지는 이런 거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쪽 거리 느낌은 대략 그 서울 용산? 용산에 전자상가 거리 있잖아요. 전자제품 거리. 꽤 크게 상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건 느낌이 조금 나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전자나 공구, 이런 물품들을 다루는 곳이 많다 보니까요, 서울의 용산 느낌이 조금 많이 나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카페거리도 어느 정도 둘러봤으니까요, 이제 한 군데 들어가서 커피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 커피가 꽤 땡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점포 카페 거리도 한번 둘러보고요, 커피도 마시고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니까 다시 부슬부슬 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뭐 어제 하도 물폭탄을 맞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그냥 이제 가볍네요. 뭐 아무튼 이곳은 이제 한번 둘러보니까 카페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식당, 뭐 상가, 가게들이 많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복합적인 거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곳에서 뭐 이렇게 식사나 또는 그 식사 후에 차 한 잔, 커피 한 잔 이렇게 해서 세트로 즐기셔도 꽤나 괜찮을 것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포 카페거리 한번 둘러보고 갑니다.